실제 올 3월에 발표된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라지 분말에 열을 가해 가공하자 사포닌 함량이 최대 8.8배 증가했다고 한다. 도라지는 단단한 세포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으로 섭취하게 되면 사포닌의 체내 흡수율이 낮아지지만 도라지를 말리고 분쇄하는 과정에서 도라지의 조직이 부풀어 올라 세포벽이 얇아지면서 사포닌 성분의 용출이 더욱 용이해진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는데 도라지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열을 가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기 질환 완화에 도움을 주는 도라직 속 사포닌은 85도 이상의 열을 가할 때 용출이 잘 돼서 체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도라지 분말 또한 가열하거나 85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타서 먹으면 사포닌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도라지 분말이 없다면 도라지를 최대한 잘게 잘라 세포벽을 파괴한 뒤 2시간 이상 열을 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